또 시작이다. 이 징글징글한 전쟁. 네. 1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이 뒤끝. 이번엔 좀 뭉치도 끝장을 볼 모양인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냥. 잡아. 서둘러 따라가는데. 싸움이 벌어졌다. 숨쉴 틈도 없이 벌어진 일. 막아. 쇼차가 말려보는데. 와. 뭉치도 대단하네. 다행히 떨어졌다. 으씨. 뛰어가는 누렁이를 분에 못 이겨 쫓아가는 뭉치. 거기까지만 가죠. 아니 그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제 덩치 두 배도 넘는 누렁이한테 달려들었으니 이거 참나.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어디. 다행히 외관상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년째 품고 있는 이 앙금을 계속 내버려 두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 그래서 모셨다. 문제 해결의 종결자. 이웅종 소장. 우선 그동안 분에 차올라 날뛰던 뭉치의 행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누렁이네 마트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쫓아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제지하는 것. 사실 이 목줄도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없던 상황에 당황한 듯한 녀석. 전문가의 통제 아래 기가 좀 눌린 표정이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이제 뭐 따라서 뛰지 않고. 아하, 자리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렁이와의 관계 함께 걷게 해보는데 아유 영 쉽지가 않다. 전문가의 제지에도 마주서면 그냥 계속 으르렁댄다. 아, 얘네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항상 싸우게 되고 주인이 말리게 되고 하다 보면은 서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것이 내가 더 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1년 전 싸움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뭉치에겐 차라리 남자답게 화끈하게 그냥 승부를 가릴 기회를 주는 게 낫다는 것. 혹시 싸우다가 다치지 않도록 녀석들이 입을 막고 또 발에도 보호신발을 착용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를 벌이기로 했다. 자, 그리하여 펼쳐지는 뭉치와 누렁이의 대결. 이런 건 처음 봐요. 1년을 끌어온 뭉치의 복수열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렁이의 굳히기 한판승이 펼쳐질 것인가. 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전문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코너 뭉치 원투 홍코너 누렁이가 벌써 당했다. 누렁이가 벌써 당했다. 이 허구나 누렁이 뭉치를 덮치는데. 뭉치의 부정 출발 탓에. 자, 다시 시작. 다시. 자, 이번엔 누렁이가 무섭게 뭉치를 덮치고. 야, 이거 막 화났는데도 무서운데요. 10 9, 이거 생략하고 3 2 1 0. 이야, 승리는 누렁이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뭐라? 아우, 요거 뭐야, 흔들림 조금인데. 그러다 누렁이가 뒤를 돌아보자.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그냥 신발이 불편해서. 꼬리 내린 거 봐, 꼬리 내린 거. 뭉치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그 앞에는 승리자 누렁이가 있다. 자, 이제 뭐 승부도 끝났으니 복수 따위는 잊고 좀 편히 지냈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며칠 후 다시 찾은 동네. 잠깐만. 어라? 늘 머무르던 자리인데 뭉치가 없다. 어디 갔지? 뭉치 없어요? 주인 집으로 갔지? 오늘 안 왔어요? 네. 이제 고쳐져서 주인 집 그냥 사나 봐. 쭉 가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뭉치의 진짜 집을 찾아가 봤다. 어머님 뭉치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정말이네. 집이 어째 종가인데 지금. 아이고, 얌전하게 놀고 있는 녀석. 다행이네요. 얘가 좀 차분하네요. 이제 아니 참 둘이 그렇게 싸우다가 좀 앙금을 풀었는가. 얘가 차분해 지금. 혹시라도 화가 나면 그 화 죄다 풀릴 때까지 씹으라고 준 요 개껌. 요리조리 돌려가며 열심히도 씹는다. 그 화라는 게 말입니다, 그게 쌓아놔봤자 다 병이 됩디다. 그런 거 없는 거 이 개껌이 최고예요.